맞습니다. 네.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. 네. 네, 저 하여튼 저 아름다운 시절 때 이광모 감독하고 유호성 씨는 사이가 틀어졌고요. 그 이게 여름날이 지루하니까 사실은 덥고 낮이 길고 그러니까 그 지루한 여름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롱테이크와 의도적으로 좀 지루한 어떤 그 길이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연출하신 건지 그게 의도인지 이런 것도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좀 그 승희의 청춘을 이제 좀 힘든 시간을 견디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저도 불안하니까 사실은 되게 많은 샷들을 막 찍긴 했었어요. 뭐 좀 의도적으로 뭐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뭐 엄청 긴 길을 이제 걸어간다든지 뭐 승희가 혼자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든지 뭐 그런 장면들이 많이 사실상 더 편집이 됐고 편집하는 과정 중에 사실 이게 더 길어진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편집을 하면서 오히려 견디는 게 맞는 것 같다.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감정의 여운을 최대한 담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었던 간에 그러니까 제가 또 그 롱테이크만큼이나 또 여기서 아주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자연광만 쓰신 것 같아요. 100% 내추럴 라인만 쓰시지 않았나요? 조명이 거의 없어요. 특히 어두울 때는 밤낚시나 뭐 이런 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. 네, 그 촬영할 때는 이제 조명 장비랑 이런 것들을 좀 들고 가기도 했는데 너무 인위적인 것 같더라고요. 좀 물론 인물이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최대한 그 여름날의 그 햇볕과 그리고 그 느낌을 더 살려보자 그리고 그 질감 자체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확실히 그래서 자연광만을 이용해서 찍자라고 나중에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좀 안 보이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뭐 컨테이너 안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 그 위에 전구를 이제 갈아 끼워가지고 조금 더 조명을 최대한 덜 쓰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촬영을 했습니다. 거의 그 형식으로만 보면은 도그만 아이들에 가까운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또 질문 있으신가요? 여기 영화과학생들도 있는데 좀. 수원대 영웅영화과 학생 이혜지 학생입니다. 그 승희랑 승희 친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벤치에서 어떤 가족이 여자아이나 오잖아요. 그게 감독님이 의도하신 엑스트라인 건지 아니면 진짜 촬영한 걸 모르고 이렇게 와서 한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.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장면도 그렇고 뭐 닭이 지나가는 장면도 그렇고 뭐 이렇게 찍고 있는데 사람들이 훅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보여주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주변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막던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오히려 막지 않고 옆에 스태프가 촬영하고 있는데 뭐 지나가시려면 하시던 대로 하셔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분들은 오히려 신경을 안 쓰고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막 뭐 할 일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고 또 닭이 지나가는 장면도 뭐 닭이 원래는 그 똥도 싸잖아요. 네, 지나가면서 똥 싸는 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것도 사실 얻어 걸린 거라고. 네. 닭이 이렇게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는 설정이 돼 있었지만 똥 싸고 갈 줄은 몰랐어요. 네. 제가 잠깐 뭐 무슨 얘기하려다 까먹었네요. 좀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. 또 질문 있으신가요?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. 이게 졸업 작품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그 연극영화과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이 될 것 같아요. 졸업작품 이렇게
여기저기서 환영을 받아가지고 영화제에서 상영도 하고.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. 질문 없으신가요?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게 이 영화가 저는 어쨌거나 로맨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약간의 힌트를 좀 주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못 만나고 영화가 그냥 끝나버려서 저는 되게 아쉬웠어요.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딱 그 시점에서 영화를 끝나게 하셨나요? 처음에 시나리오를 썼을 때는 그 어제 청년이랑 이제 승희가 서로 밤낚시 이후에 또 만나는 상황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약간 이별 같은 걸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그 영화를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. 오히려 더 친절하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더 덜어내고 다른 이미지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거대 청년은 그 시간이 약간 점프된 거잖아요. 그 순간, 그 점프된 그 순간을 오히려 더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. 그래야 더 여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여줬습니다. 네. 제가 이게 관객과의 질문에서 적합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궁금해서 이 몇 회차, 몇 신, 몇 커트예요? 이게 몇 신이었는지는 한 60신인가? 네. 네, 그 정도 됐던 것 같고 회차는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. 회차는 별로 안 됐어요. 네. 10회차를 계획하고 가가지고 9회차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그게 왜 궁금하시죠? 아니, 보통 그 절산 영화가 22회차 64신 뭐 60신 정도는 굉장히 롱테이크로 찍은 거라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한번 잠깐 머릿속에 잠깐 해서 몇 신 정도를 찍었을까요? 생각했었어요. 네. 굉장히 효율적으로 찍으신 것 같아서. 네. 좀 덧붙이자면 저희 외할머니 집이 거기여서 이제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랑 같이 외할머니 집에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저희 할머니가 밥을 해주시고 그때 바로 촬영을 했어요. 일어나자마자 촬영하러 가고 뭐 찍자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어차피 다 주변이라서 좀 효율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집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특히 그 승희가 바깥에 바라보는 그 의자가 있는 처마 있는 그 일종의 오두막 같은 그 공간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. 다음에도 이렇게 어딘가로 가실 건가요? 영화를 찍으러. 거제나 뭐 공간이 이쁜 곳으로. 잘 모르겠네요. 그건 뭔가 예측되지 않은 거니까요. 근데 여름날처럼 이렇게 여름날처럼 작업을 한 적은 또 저도 처음이라서 졸업 영화니까 그리고 지원도 못 받았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하고 싶었어요. 원하던 대로. 그래서 좀 여름날 같은 영화가 나왔을까 싶 그런 생각도 들고. 네. 근데 자유롭게 찍으셨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호평을 받아서 정말 좋으시겠습니다. 끝까지 남아서 GB까지 봐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GB에서 재밌는 얘기 나눠주신 오정석 감독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